조께서 또 일일에 환제 문인하여 여기 조자는 오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조 홍인 대사께서 또 어느 날에 여러 문인들을 불러서 문인은 제자들입니다. 오조 제자들이 수백 명 되니까 불을 환자입니다. 환기시킨다는 불을 환자. 총례하라 여러 제자들 보고 말이죠. 모두 다 이리 오너라 말이죠. 나의 곁에 와서 내 말을 들어보라 그 말이죠. 오향여하여 설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향하여 말을 하겠다. 너희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다. 법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분부를 따르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인이 생사사대니 그 말은 오조스님의 법문이죠, 지금. 세상 사람이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크미니. 생사사대란 말은 불교에서 흔히 많이 씁니다. 이 세상에 뭐가 제일 크냐 하면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살고 죽는 것이 그 일이 가장 크지요. 그래서 조사 선문에서는 생사를 일대사라고 합니다. 일대사. 생사를 가장 큰 일이라고 해가지고 일대사.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일대사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오셨다고 했죠. 그 일대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목적이 불지견을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법을 말이죠.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 선문에서는 나고 죽는 생사를 일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불지 내처를 유지 생대요. 사불지 거처를 유지 사대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도 온 곳을 모르고 있죠. 생불지 내처. 이 세상에 나왔으면서도 온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유지 생대라 이런 것은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서 또 사불지 거처를 유지 사대라 그러니까 생대 사대죠. 지수화풍을 사대라고 하지요.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도 나온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과거 전생에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전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근본자리, 우리의 본심, 본성을 모르고 있잖아요. 공수래 공수거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요. 우리가 나올 생자 나와서 나온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생대란 말이에요. 가장 생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말을 하고 사불지 거처를 유지 사대라 죽어가되 죽어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죽는 것이 크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사 사대란 말과 같죠. 생사의 일이 크다 이거죠. 바로 생사 사대를 저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생사의 일이 이 세상에 뭐가 크고 뭐가 크다 해도 나고 죽는, 나고 죽는 그 문제가 가장 크다 말이죠. 그러니 불법을 닦고 출가하고 중도에서 도를 닦는 목적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죠. 여등의 종일 지구 복전하고 너희들이 종일토록 하루 종일 말이죠. 날이 마칠 때까지 다만 복전만을 구하고 분리 불구 출리 생사 고해 하나니 생사 고해를 벗어나는 것을 날 출자는 벗어난다 하고 벗어나고 떠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은 하루 종일 복전만을 다만 구한다. 복전이란 복받치죠. 이 세상에 부귀 공명을 누리고 호강을 누리고 복을 행복하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복받만을 구하고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것을 떠나는 것을 구하지를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복전만 구해봤자 소용은 없잖아요. 물론 복전도 필요하기야 하지만은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것만 못하지요. 복을 누려본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생사윤회를 하는 속에서 복수용 해봤자 그건 별것도 아니니까 괴로움의 바다랑선 고통이 바다와 같이 끝이 없고 넓고 크고 무한의 괴로움을 고해라고 해요. 나고 죽는 생사고해.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밭과 같다 해서 복전이라고 해요. 가사를 복전의 옷이라고 말하지요. 불전통과 치사함을 복전함이라고도 하죠. 복을 심을 수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밭. 밭에다가 곡석을 심듯이 복을 복의 종자를 심는 밭이라 해서 복전이라고 말합니다. 복전이 종류가 많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복전이고 병든 사람을 관병을 잘하는 법망계에서는 여덟 가지 복전 가운데 병자를 잘 관호하는 것이 제일 복전이라고 했죠. 첫째가는 복전.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무슨 것이 저 병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건 잘하지 않아요? 그것이 일종의 포교에도 큰 역할을 하지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받들고 하는 것도 큰 복전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도 큰 복전이고 어른을 존경하고 받들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큰 복전이고 복전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를 하면은 그게 바로 복이라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친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좋은 말과 좋은 행동과 좋은 생각을 하면은 그게 무한의 복전이죠. 그런 것보다는 가장 최고가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생사해탈이죠. 생사해탈이 최고인데 그걸 구하지 아니 가나니 자성을 양미하면 복하 가구리요. 자성을 만약에 미한다면 복을 어찌 가히 구할 수 있으리요. 자성이라는 자기 마음자리, 자기 마음, 자기 심성을, 자기 마음을 만약에 미한다면 복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구할 구자가 아니고 구원할 구자구만요. 복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느냐. 복전 가지고 생사해탈을 구출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사실은 구원할 구자나 구할 구자나 서로 통하기도 하고 같이 통용도 되고 구원한다 해도 됩니다. 복을 어떻게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사고에 벗어나는 것을 구출할 수가 있느냐? 생사고해를 어떻게 구출하겠느냐? 그렇게 봐도 되지요. 미연단 말은 제대로 잘 모르는 것을 미한다고 합니다. 미란 말은 미자는 미혹이라는 것을 말하죠. 무명이 바로 미라요. 무명 번뇌를 일으키는 게 미혹. 미혹을 오해 같은 거. 오해가 역시 미라요. 또는 착각이나. 불교에서는 그걸 불각이라고 하죠. 깨닫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한 것들이 다 미혹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미했다고 해요. 도를 깨치지 못한 사람을 미연 사람이라고 하지요. 가출한 미아라고 하지요. 집을 벗어나서 자기 집에 돌아올 줄 모르고 집을 찾아올 줄 모르는 사람을 미아라고 하지요. 그 미자나 같아요. 미아. 가출한 미아처럼 우리가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의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올 줄 몰라가지고 깨치지 못한 사람을 미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미한 사람은 복을 구할 줄만 알지 생사해탈할 좋은 방법을 모른다고 그런 말씀이 경전에 나오지요. 많이 나옵니다. 여등이 각거하여 자관치해하여 너희들이 각각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 제자들이 각각 제 갈 곳으로 너희들 있는 곳으로 가서 말이지 자관 지혜하여 스스로 지혜를 보라 말이죠. 자기 마음의 본래 밝은 자리 마음이라선 본래 비고 밝은 자리 소소영영하고 부처와 똑같은 반야의 자리가 있죠.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있지만은 지혜의 힘이 발휘가 되지 못해가지고 어두운 문명 속에 헤매고 있는 거지요. 밝은 그 지혜를 관하여 취자 본심 반야지 성하여 자기 본심 본래의 마음자리 반야의 성품을 취하여 반야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인도말로 반야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혜라요. 반야나 보리나 비슷한 말이라요. 사실은. 그 반야의 마음자리를 잘 포착해서 취한단 말은 그걸 잘 간직해서 포착을 해서 말이죠. 각자 일개하여 내오 정관하라. 각각 개송 하나씩을 지어서 나에게 와서 받쳐 보이라 말이야. 받칠 정자. 요즘에 것이 저 졸업하기 전에 무슨 논문을 써든지 또는 시험 볼 때 레포트 같은 거 써내는 식으로 여기도 개송 하나씩을 지어가지고 나한테 받치라 그 말이야. 내가 보아서 도 깨친 사람에게는 육대의 그 법을 전하겠다 말이야. 육조를 만들겠다 말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발도 그분에게 전할 거고 또한 법도 전하겠다 말이죠. 지금은 이제 법을 전하려고 여러 대중들을 불러놓고 여러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죠. 야고 대의하면 부여 입법하여 유 제육대조 하리라. 하리니 만약에 너희들이 개송을 지은 사람 가운데 그 정말 도를 깨달은 대의를 깨달은다면 대의라는 불법의 그 생사해탈을 한 아까 반야성을 반야의 마음자리를 잘 깨닫는 것을 대의를 깨달았다고 한 겁니다. 대의를 깨닫게 되면 너에게 의발과 가사와 법을 전하여 부자는 전한다는 겁니다. 부처 주어서 전하여 그 말이죠. 제 6대조가 되게 하리라. 5조 다음은 6대조, 6조죠.
그래서 육대 달마로부터서 오조까지가 혼인대사까지가 오대니까 그 다음은 육대조죠. 육대조가 되게 할 것이니 화급 속거하여 빨리 속히 가라 말이죠. 가서 부득 지체하라. 지체를 하지 말라. 부디 지체하지 말라 말이죠. 옛날에는 실오금 득자로 말하죠. 얻을 득자를 실오금 지체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데 득자가 실오금 득자가 내나 지금 말로 한다면 부디 그 뜻이에요. 되도록이면 지체하지 말라. 부디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개송어를 지어가지고 바쳐라 그 말이죠. 대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 여하시 불법 적적대의니까 하고 묻는 게 있었죠. 인재스님이 물었죠. 황벽스님한테. 여하시 불법 적적대의니까. 이 자를 써도 됩니다. 같아요. 이건 뜻이 자가. 여하시란 말은 어떤 것이?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한 적적이란 말은 분명하다는 뜻이죠. 분명할 적자요. 분명한 말이죠. 밝고 밝은 정확한 말이죠. 대의입니까? 하고 물었었죠. 인재스님이 황벽스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런 말이 전능록에는 많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불법의 대의를 알고자 해서 모르는 사람이 불법 대의를 묻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황벽스님은 임재스님이 그 말을 물을 때 다짜고짜로 방맹이 것이 저 주장자로 어깨를 그냥 막 후려 갈겠어요. 20차례, 20번을 때린 거예요. 그걸 일돈봉이라고 해요. 한 차례 맞는 것이 20번 때리는 거예요. 방을. 방이라도 하고 봉이라도 하고. 일돈봉을 맞았어요. 인재스님은 처음에 물으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때 입성으로 계시던 복준숙이라는 그 어른이 가만히 보니까 임재가 법기가 되었거든요. 사람이 대단하고 저분이 깨치기만 하면은 대단한 사람인데 아직은 못 깨치고 그냥 선방에서 있거든. 그래서 황벽스님이 조실로 계셨잖아요. 황벽스님이 조실로 계실 때 진주 옥존숙이 미리서 조실스님한테 짜고 가라고 했죠. 이제 의현이 대단한 사람인데 가면은 그 조실스님께서 되게 다구쳐서 아주 그야말로 단박에 깨치도록 법을 그냥 섣불이 쓰지 말고 최고봉 최상의 정상에서 법을 아주 고준한 법을 쓰시라고 그렇게 이제 귀땜을 해 드렸는데 임재가 이제 황벽에게 가서 물었었잖아요. 황벽 제자지요. 임재가 임재 의현이 의현 스님 임재종의 종사 아니요 건널 제자입니다. 황벽 스님은 임재 스님의 스승이라요. 황벽이라는 나무벽, 황벽이라는 나무지요. 산 이름이요. 황벽. 황벽 스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주장자로 20번 때렸죠.
그래도 못 캐쳤어. 무슨 영명인지 모르고 얻어맞고 나왔어. 부원이 뺏기고 나왔지,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 가서 그 입성스님 목존숙이 또 임재보고 또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시키는 대로 또 가요, 이제. 또 황경심한테 가가지고 어떤 것이 불법의 가장 명백한 대의입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또 황벽스님의 주장자로 힘들여서 또 한 차례 때리는데 그게 20번 때리는 거예요, 또. 그래도 혼자 모르고 그냥 또 맞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이튿날 이제 또 가라고 또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 가서 얻어맞고 재미가 없으면 안 갈 건데 그래도 천진 난만해서 시키는 대로 또 가거든. 세 번째 이제 가가지고 또 물었어.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대입니까? 가장 명백하고 가장 밝은 그야말로 그 적적한 대의가 어떤 겁니까? 하고 또 물으니까 황경스님이 두 말 할 것 없이 그냥 또 전번처럼 방황을 또 20차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차례 60번을 맞은 거죠. 60차례를. 보통 사람 같으면 어깨가 미어지고 아주 걸어가지도 못할 건데 임재는 대단한 사람. 아주 장군같이 원래 잘 났거든. 그래가지고 60차례를 이제 60봉을 맞은 거죠. 세 차례를. 그래가지고 목존숙이 물었어. 세 번째 가가지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다짜고짜로 주장자로 20번을 또 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을 20번 맞아가지고 그것을 60통봉이라고 그래요. 60번 맞았기 때문에 60통봉을 맞았죠. 불법대의 하나 묻다가 얻어맞기를 60번이나 맞았죠. 60번 아픈 방을 주장자로 맞았죠.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있을 생각이 없어. 황벽 키운 선사의 절에서는 있을 마음이 없어가지고 보따리 싸고 이제 가려고 그래.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짜고짜로 그 말 물었다가 사흘 동안을 연거푸 맞기만 하니까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이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전번에 말했던 입성스님이 목존숙이께서 가더라도 큰스님을 황벽스님을 찾아가 뵙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가서는 안 된다 말. 그러니까 또 시키는 대로 이제 갔거든. 황벽스님한테 또 가서 이제는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황벽스님이 그때는 안 때려요. 이제. 안 때리고 어디로 가고 싶으냐 하니까 아무데라도 발걸음 닿는 대로 이 절에서는 제가 인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스님께서 저에게 60번을 매를 때려도 안 되니 여기서는 이제 인연이 없으니까 다른 절에 가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황벽스님이 갈 곳을 지시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느냐면 그냥 아무데나 가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남방에 가면은 남방에 대우 스님이 있는데 노태우 같이 이름이 비슷하지요. 태우하고 대우하고 뭐 말만 다르지 글자도 비슷하잖아요. 남방에 대우 스님이 계시는데 그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 이거요. 대우 스님이 남방에 큰 선지식인데 거기 찾아가면 좋은 도리가 생길 거라. 그래서 또 시키는 대로 임재 스님의 황벽 스님을 시키는 대로 또 남방에 대우 스님을 찾아갔어. 그가 상당히 거리가 먼데 수백 리 길을 이제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대우 스님한테 제가 이 절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노? 그러니까
황벽 희운선사가 계시는 황벽스님 절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황벽스님한테 어떤 법을 묻고 배운 게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인재가 말하기를 제가 묻고 배운 것은 별로 없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이 불법 적적대입니까 하고 물었다가 그날에도 20번을 두드려 맞고 그 다음 날도 20번을 두드려 맞고 세 번째도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어 가지고 뭐가 뭔지 멍멍하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황벽이 그렇게 친절하게 하더냐. 그 말 듣고는 깨달아버렸어요. 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등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철골 빼 사무치게 빼 사무치도록 그렇게 너한테 친절을 베풀었느냐 하니까 임제가 깨닫고는 그 즉시 이제 깨닫고는 하는 말이 황벽 불법도 무다자라. 황벽 불법도 얼마 되지 않는구나 말이지. 석훈아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황벽도 이제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고만장한 거요. 황벽 불법이 벽자입니다. 발음이 황벽 불법이 무다자라. 무다자란 말은 아들이 많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자는 어조사요. 조사고 많이 없다. 이자는 안색이고 묵자고 영어의 묵자같이 안색이고 황벽 불법도 불법이 얼마 없다. 많이 없다 말이야. 석훈아치도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대우신님이 언제는 모르겠다고 가더니 이제는 무슨 놈 황벽 불법이 얼마 안 된다고 그따구 소리를 하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인재스님이 대우신님 가래대로 옆구리를 이렇게 콕 찔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찔르는지. 그러니까 대우신님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껄껄 웃으면서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로구나 말이지. 깨닫기는 대우신님한테 깨달았지만은 그 법을 쓰는 것 보니까 황벽의 법이기 때문에 황벽의 제자니까 다시 황벽한테 가라 말이야. 요즘 사람 같으면은 자기한테 도깨 쳤으면 자기 상자, 나무 상자도 띠에다가 자기 상자 만드는 판인데 그렇게 하도 황벽의 법을 이어라고 임제를 황벽에게 다시 보냈잖아요.